반갑습니다. 구름이네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피치 브라이트, 흔히들 둥근잎 피치 후리들이라고 하죠. 이 아이 꽃대 한번 잘라볼게요. 보통 칼이나 손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가위가 날카로우니까 아마 이걸로 하는 게 깨끗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뜨거운 불로 소독하는 의미로서 한번 할게요. 예전에는 이 목대 자체를 잘랐었어요. 근데 흉이 남고 별로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이 목대를 꽃대 자체를 잘라서 이제 심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꽃만 떼고 심어 놓으면 이 아이 자체로서 하나의 성체로서 군생으로 자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그 꽃대 흉태를 남기지 않고 그냥 이 끝에 꽃만 잘라보는 방식을 선택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냥 군생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꽃만 이렇게 칼로 하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편해서 그냥 이거 사용하거든요. 꽃이 워낙 예쁘고 곱게 생겨서 아까워서 제가 못 자르고 있다가 오늘 잘라내네요. 꽃이 오래가면 애들한테 엄마 몸에 이제 영양을 많이 뺐기 때문에 이제 미리 잘라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마음먹고 잘랐습니다. 이제 얘들 잎에도 영양이 많이 가서 아마 쑥쑥 자랄 걸로 기대해 봅니다.